이곳은 100년 역사를 가진 순천의 웃장이라고 하는데요. 순천 위쪽에 있다고 해서 웃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오늘 마침 장이 열려서 저희 선발대가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꽃게인가? 얜 뭐지? 얘가 닭대예요, 아버니? 아니요, 소원대예요. 얜 알아, 병어. 난 병어를 또 좋아하지. 도다리. 아, 도다리. 틀려, 아, 도다리. 우와, 옥수수빵이다. 옥수수빵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와, 아, 맛있어. 나중에 사면 있을까요, 어머니? 없어. 없어? 지금 사버렸노. 사버? 어, 여기 자주 오셨어요? 난 맨날 와. 어머니? 어? 장마다 와서 사지. 그 이름이 정확히 뭐예요, 언니? 빵! 옥수수 술빵! 옥수수 술빵! 막걸리 요금은 맛있어. 우와, 어머니 이거 한번 사야 돼. 얼마예요, 사장님? 한 개는 3,000원, 한 개는 5,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인기 짱 많다.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나무. 아, 진짜. 서울에가 서울에는 이것이 3-4만 원 받은 것이 수육기 수육기 한 접시 나와요. 수육이요? 제일식당? 저 부장님 성함이 손 제자 일자 하시거든요. 들어가 볼까?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와! 저렇게 해서 그러면 상고 26만 7천 원 우와, 콩이 진짜 무지다. 정말 미쳤어요. 완전 깔끔한데 지금. 응. 서비스를 수육을 주시니까. 대박. 우와. 저희는 서울에서는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거든. 요즘에 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인이 오셨을 때는 수육을 맛보시라고 고기를 접시에다가 담아서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배가 부르죠. 먹고 싶은 양만큼 시키기에는 양이 많고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으면서 수육도 맛보시라고 이게 또 푸짐하게 더 드시고 가시라고. 그쵸, 그쵸. 맛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근데 그거는 가깝진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더 찾아주시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보탬이 되니까 아깝다기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들? 오, 뽕튀기다! 오, 뽕튀기다! 아니, 선발대야, 아버지! 선발대! 선발대! 우리 아버지들이 자꾸 욕을 하시네. 뭐 드셨어요? 막걸리 한 잔 했어요. 막걸리, 저희도 막걸리 먹었는데. 어, 어디서? 국밥집. 아,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어. 여기 먹어보러 가요. 네. 와서 먹어보세요. 네. 아가씨 키도 크고 예쁘게 생겼네. 네. 어, 떡대를 말리고 있어. 이게 떡대. 아버지, 이거 떡대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죠? 어. 아, 어떻게 이렇게 막 배가 되지? 신기하지 않아요? 아, 두 분 친구세요? 어, 친구. 우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아버지, 뻥튀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6년. 아버지, 여기 터줏대감이신데? 어, 터줏대감이신데. 아버지, 이 기계는 얼마나 된 거예요? 요거 어머니 아버지 때 때문은 56년 됐어요. 야, 들어봐. 아, 진짜. 들어봐.
하나씩 먹어봐라고 말이야. 우와! 깨끗해. 우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다는데, 와. 네.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 계세요. 어머니, 뭐 튀기시는 거예요? 닭볶음밥이 많은 거 하고요. 쌀하고 튀겨요. 아, 쌀 튀기는 거예요? 우와. 맛있는 냄새. 써. 이거요? 하나 먹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진짜 먹었어요? 뭐, 저희 먼저 먹어도. 이거는 무슨 떡이에요? 이거는 지고물 떡이요. 지고물 떡? 봄에만 나와요. 봄에만 나오는데? 새쑥으로 아니에요. 새쑥으로. 또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더라고요. 위에 지금 밀크티 나와. 우와. 날마다. 감사합니다. 오리 날개 튀김? 오리 날개 튀김 맛있어. 어! 허링도 들어간다. 순천이 오리 날개 튀김이 유명해요? 원래는 영광에서 유명했는데 우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씩 먹어봐야지. 맛있어요? 쫄깃해. 메밀 스낵이래. 시식. 오랜만 시장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옥수수, 막걸리, 술빵 이런 것도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시장 돌아다니면서 맛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하나씩 주워주시고, 정도 많은 곳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다정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고, 이런 공간에 많이들 찾아오셔서 여기 순천 웃장 골목이 좀 오랫동안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순천!